가수는 미디어가 추구하는 A리스트 스타가 되기를 원했지만 엔터테인먼트 산업과의 관계가 충분하지 않아서 원하는 위치로 올라갈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유명한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이찬원의 아이디어를 깨닫고 작곡가 김형석은 이찬원에게 새로운 신뢰를 제안했다. 작곡가 김형석은 1990년대부터 작곡가로 등장했습니다. 이찬원의 꿈을 깨닫고 자했던 이유? 그는 이것은 젊고 재능 있는 가수들이 그러한 꿈을 가져야 한다는 놀라운 꿈입니다. 나는 항상 가수의 경력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기꺼이 도울 수 있다. 현재 이찬원 폭발적인 인기와 OST에 처음으로 참여한 덕분에 작은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리틀 로드를 통해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목소리 외에도 이찬원의 새로운 목소리를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형석은 나는 태어나는 순간 음악과 함께 살았다. 부모가 음악을 운명으로 만드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눈을 뜨자마자 피아노 소리가 들리고 피아노 친구처럼 공극이 들립니다. 집에서 피아노를 연주할 수 없어서 연주하지 말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가서 피아노를 매우 열심히 연주할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역사는 부모님에게 두려움 없이 말하지 않고 대학에 지원한 후 그 해에 넘어져서 운이 좋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큰 아이디어였지만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작곡가가 되었습니다. 이찬원의 아이디어 추구를 항상 지지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에서 더 안정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며 인생이 더 완벽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수일 때는 음악을 보다 완벽하게 만들기 때문에 경력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합니다. 음악은 항상 움직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찬원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음악에 적응해야 합니다. 나는 항상 당신의 꿈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그 유튜브 시청자들께서 댓글로 그동안 많이 남겨주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명욱,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 이 여섯 사람이 왜 신곡이 안 나오냐, 소속사에서는 도대체 뭘 하고 가수들 신곡도 만들어주지 않느냐, 이런 불만의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었어요. 그래서 저도 왜 그럴까, 왜 이 좋은 우리 탑식스 노래 잘하는 사람들에게 신곡이 안 나올까 하고 저도 사실 궁금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곰곰이 소속사에서 이렇게 훌륭한 우리 탑6를 보유하고 있는 소속사라면 그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소속사는 뭡니까? 가능한 한 많은 수익이 나오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 가수들을 뭐 이들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다 돈이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에게 신곡을 발표하게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고민도 사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한 끝에 이래서 아마 신곡이 안 나오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도 저의 10만 구독자를 위해서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0만 구독자가 되면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많은 힘을 모아서 선한 영향력, 사회에 좋은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그 성원과 지원을 받아서 넓게 생각하고 많이 생각하고 바른 말을 늘 하도록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이제 신곡
얘기가 이제 나오니까 이들이 신곡은 기본적으로 하나씩 가지고 있죠. 경선 때그 작곡가 신곡 미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임영웅 씨는 두 주먹, 임영웅 씨 노래 스타일하고 좀 다른 두 주먹인 노래를 했었고, 또 영탁 씨는 찐이야. 찐이야는 제법 히트가 됐습니다. 딴 어느 가수들보다도 찐이야는 굉장히 많은 사람의 귀나 입에 오르내리고 있죠. 그 다음에 이찬원은 딱풀이라는 그 곡을 받아서 이제 경선을 했었고요. 정동원 씨는 그 가사도 훌륭한 여백, 김종환 씨가 작곡한 여백이라는 곡을 가지고 있죠. 장민호 씨는 역전인생. 장민호 씨 역전인생도 가난한 남자, 부제. 가난한 남자라는 부제를 가지고 이 노래도 우리가 귀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장민호 씨는 나는 남자다 라는 곡이 있는데 김희재 씨고 또두 주먹이나 뭐 이런 곡은 별로 그렇게 귀에 많이 익숙하지 않죠? 그 후로고 이제 또 임영웅 씨는 또 1등 선물곡이죠. 1등 선물곡으로 이제 나만 믿어요. 이거는 뭐 차트에도, 음악 차트에도 올라가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찬원 씨도 시절인연, 아주 곡과 가사가 좋은 시절인연이라는 걸 발표를 했었고, 또 장민호 씨는 영탁 씨가 만든 일십안일십이라는 곡도 가지고 있죠. 이와 같이 나름대로 한두 곡씩은 가지고 있는데, 이 곡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고 마케팅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거는 사실 좀 궁금한데, 마케팅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수 있죠. 왜? 일주일에 한 번씩 사랑의 콜센터에서 뭐 어떠한 명부를 붙여서라도 계속 부르게 하면 사람들 귀에 잘 들어오겠지요. 그럼에도 이들의 곡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것은 제 생각에는 아마 어느 사람만 특별히 도드라지게 그 탑6에 어느 사람만 또 도드라지게 하는 것도 조금 이들이 형제에 혹시 영향이 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염려를 하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진선미 등수는 정해져 있지만 그 등수를 꼭현 시점에서 그거를 그렇게 등수를 정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들이 여섯 명이 정말 형제처럼 잘 지내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아마 배려하는 거 아닐까? 소속사에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곡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각 방송국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곡을 홍보를 해야 됩니다. 영화를 찍고 나서도 반드시 그 영화나 새로운 드라마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예능에 나와서 노래도 홍보하고 영화도 홍보하고 드라마도 홍보를 합니다. 노래도 역시 나오면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프로그램에 홍보를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섯 탑6는 다른 예능에는 지금 거의 출연하지 않고 초창기에는 조금 이런저런 예능에 출연을 했었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두 프로그램 사랑의 콜센터하고 뽕숭아 학당 이외에는 별로 이들의 얼굴을 볼수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들이 개인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아주 적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조금씩 조금씩 하는데 그 유튜브도 과하지 않게 합니다. 정동원 군도 유튜브를 굉장히 활발하게 했었는데 요즘 그렇게 과하게 하지 않고 영탁 씨도 그렇고 장민호 씨도 그렇고 임영웅 씨도 그렇게 과하게 영상을 많이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딱 필요한 거 일주일에 뭐 두세 개? 이 정도만
영상을 올리고 찬원군은 그나마 유튜브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소속사에서 이런 관리를 하고 마케팅을 크게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정동원 군이 이번에 선화예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선화예중에 가면 활동이 굉장히 제약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소속사에서 선화예중에 입학하는 걸 허락을 하지 않으면 갈 수 없었을 거예요. 연예활동이 제약이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화예중에 들어가서 정동원 군의 발전을 위해서 협조를 적극적으로 했어요. 그리고도 소속사에서 그거를 생색내지 않고 조용조용히 덮고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뉴에라 프로젝트는 물론 조선일보하고 서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선일보의 요청이 있어서 굉장히 조용한 슬로우 마케팅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왜 이러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 이 상황에서 신곡을 내봐야 신곡을 어디다 공연할 곳이 없습니다. 공연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곡을 내봐야 이 곡은 파묻히고 사장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이 탑6에게 저는 결코 도움되지 않는 일이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거와 더불어서 지금 이들은 사랑의 콜센터 홍수각당만 보고도 그냥 인기가 식을지를 모르고 이들을 바라보는 팬들이나 시청자들이 너무너무 팬심이 지금 하늘을 찔러서 난리인데 여기에다 또 신곡까지 내서 이들이 할 경우에는 저는 과소비다. 이 사랑하는 이 우리 배우들을 과소비함으로써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 이런 것을 저는